이것에 이런 오명이 덧붙여진 것은 설탕이나 가공분유 같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콜릿 자체의 주 원료인 카카오에는 과일이나 녹차보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 초콜릿의 로맨틱한 현실을 소개합니다. 해마다 6월이면 달콤한 초콜릿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디어도 다양한데요. 초대형 구두 초콜릿부터 포토 초콜릿까지 변신의 끝이 없습니다.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는 초콜릿, 과연 그럴까요?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프로시아니딘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는 우리 몸 안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적당량의 초콜릿은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항우울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식품식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슈퍼푸드 초콜릿, 맛은 물론 예술품 못지않은 디자인까지 더한 시색 초콜릿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특별한 재료로 만든 건강 초콜릿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초콜릿, 그 맛이 뭔가 다르다.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첫 맛은 약간 매콤한 향이 터지면서 끝맛이 되게 좀 담백한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의 초콜릿, 어떤 초콜릿이 있을까요? 굳이한 검은 콩과 검은 깨를 배합해서 만든 초콜릿인데요.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배합해서 색상도 다양하게 될 수 있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초콜릿입니다. 수삼과 생강, 고추, 언뜻 보기에는 초콜릿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얇게 썬 재료들을 생크림에 넣어 함께 끓이면 매운 향과 영양성분이 우러나와 초콜릿의 풍부한 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물에 식초분이 재료들로 만든 한국형 웰빙 초콜릿, 한마디로 한류 초콜릿이라 불릴만 한데요. 초콜릿도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초콜릿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우리의 식재료 또 독특한 어떤 디자인을 넣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콜릿과 이색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청고버거라. 친구랑 청고버거 먹으러 왔어. 초콜릿과 버거의 만남,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의외로 의외의 궁합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무슨 맛일까요? 네, 초콜릿의 단맛이 고기의 육즙과 잘 어울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초코버거는 소화 흡수를 돕는 파인애플, 그리고 초콜릿의 찰떡궁합인 아몬드 등이 더해져 영양까지 만점이라고 합니다. 한입에 넣기 힘들 만큼 풍성한 재료로 채워진 초코버거.